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20 키즈 초이스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미국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키즈 초이스 어워즈는 미국의 니켈로디언 방송이 매년 3월마다 개최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상식이라고 하는데요. 키즈 초이스 어워즈는 음악, TV, 영화, 연극, 뮤지컬, 스포츠 등 거의 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걸쳐서 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13일 니켈로디언 방송은 2020 키즈 초이스 어워즈 후보에 오른 후보자들의 명단을 전 세계에 발표하였는데요. 니켈로디언 방송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번 키즈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애 그룹과 최애 글로벌 스타 등 두 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최애 그룹 부문에는 방탄 이외에 조나스 브라더스, 체인스모커스, 머룬5 등의 그룹이 후보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최애 글로벌 스타 부문에는 방탄 이외에 테일러 스위프트, 도아리파, 로살리아 등의 아티스트들이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4일 니켈로디언 방송은 코로나로 인해서 2020 키즈 초이스 어워즈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니켈로디언 방송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2020 키즈 초이스 어워즈 시상식에 방탄소년단이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이외에 아리아나 그란데, 카밀라 카베오, 션 멘데스 등의 톱 아티스트와 드웨인 존슨, 도브 캐머런 등 톱 배우들이 총 출동한다고 합니다. 당초 2020 키즈 초이스 어워즈는 지난 3월 2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5월 2일 저녁 8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키즈 초이스 어워즈에서 최애 그룹상과 최애 글로벌 스타상 등 후보에 오른 두 부문 모두 수상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